네, 7월 9일자 전자신문 소개해드립니다. 스마트폰 최고의 인기 게임이죠. 앵그리버드의 후속작으로 알렉스 어메이징이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단계별로 제공되는 도구를 이용해서 공을 목표 지점까지 보내는 방식의 게임이라고 하는데요. 전작 앵그리버드의 인기를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애플의 앱스토어에서 내려받은 앱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애플에 따르면 이번 장애는 디지털 저작권 관련 서버에 일시적인 문제가 생긴 거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정상 운영되고 있지만 앱스토어의 기술적인 문제로 오류가 발생한 건 처음인 만큼 논란이 사그라지는 데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대규모 자본에 기반을 둔 이른바 기획형 인큐베이터가 창업시장의 새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창업이 실패하더라도 재기 가능성이 있다는 데 대해서 장점은 있지만 또 고용 유연성을 오히려 심화시키고 혁신성이 떨어진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기획형 인큐베이터에 오늘과 내일 잠시 후에 집중 조명하겠습니다. 지난 6월 말 인터넷 인기 사이트를 중심으로 대량 유포된 제로데이 악성 코드가 일주일 사이 10배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제로데이 악성 코드에 감염되면 컴퓨터 내의 정보나 게임 계정 등을 도용당할 수 있어서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아직까지 정식 보안 패치가 나오지 않아서 해결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마지막 소식은 하향세를 걷던 하드웨어 시장이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새로운 도약을 시작했다는 기사입니다. 그 중심에 있는 애플은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연이어 히트시키면서 소프트웨어 중심의 IT 시장 흐름을 단숨에 흔들었고요. 최근에는 구글의 넥서스 7, 아마존의 킨들 등이 출시되면서 하드웨어 시장의 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